시어머니랑 착한 시어머니는 이런 시어머니예요. 동반자를 낳고 불러주신 감사한 분, 고마운 분, 동반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며느리들 입장에서 반대로 못된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냐? 막 나를 막 괴롭히고 진짜 지키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저 맨수를 낳아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며느리 생각할 때 못된 시어머니죠.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를 안중에 없으세요. 아까 작은 거지만 유해 교수님이 반찬을 먹으려고 하면 뺏어서 그건 너무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평생 가지. 삽치만 가도 3년까지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며느리분들이 이제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며느리로 대해달라. 우리는 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꾸 가족 대접을 받으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를 안중에 없는 사람은 왜냐면은 아들의 어머니니까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며느리도 반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 챙기는 거, 아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고 저분이 날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 아닌 많은 거고라고 생각을 그러네. 하면 내 마음도 좀 한결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는 데서 그 챙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니까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남이 자기 아들 챙기는데 뭘 그렇게 아니 남이랑 거. 밥을 먹었을 땐 절대 그렇게 땡겨서 안 했을 걸요? 음식 반찬 가지고 그런 거 예의 없나? 뭐 하는 짓입니까? 다 같이 먹자고 있는 건데. 라고 안 했어요. 며느리는 더 남보다 더 그냥 너는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랑 밥 먹을 땐 중국집 가면 좋아. 아 중국집. 그럴 수가 있어요? 영으로 돌아요. 아. 저한테 오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요. 어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도는 것도 희한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부패가 부패. 부패요? 안 가신대요. 아까 후라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걸 즐기시는 거죠. 반대로 시어머니들께 착한 며느리는 어떤 의미고 나쁜 며느리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나에게 며느리란 착한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죠.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 해줄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을 생각하고. 네. 만약에 며느리가 탐탁지 않고 저 아주 그냥 못된 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이런 마음을 드시는 거죠. 내 아들을 뺏어간 얄미운 집에. 아니, 오경수 씨는 처음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좀 점점 바뀌었나요?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생각하는. 골모를 잡혔어.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딱 이 구조네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아들 저한테 주셔서, 예? 보통 딸을 저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 아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낳아주셔서.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 재밌어. 갑자기 이 웃음에 가끔 친 사람이 그런 공감은 되긴 됩니다. 아니. 아유 정말 파가 아니다. 생일날 저 얼굴을 탁 불면서 어머니 앞에 가면서 아유 어머니 이런 남편 저한테 이렇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그랬는데 그럴 비주얼은 아니지. 그래 내가 웃겨 너무 웃겨. 다 집집마다 콩깍지. 맞아요. 그런데 귀여워요 오정수가. 너무 웃겨. 근데 이제 한 그때 두 달 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접대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게 좀 뭐 비주얼이 좀 남겨지게 들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랬지만 집사람이 그거를 적달같이 어머니한테 가져가가지고 어머니 이 양반이 이러고 다녀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인간이고 어떡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야 옛날 남자들은 기생집 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랬다. 아우 어머니도 비유를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아내하고 좀 멀어지더라고요. 진짜 내 편이 딱 되니까는 그러니까 아내를 다독이면서 완전히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내 입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얻어먹고 살려면 아내한테 잘 보일 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점점 처음에는 이랬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가. 근데 우리도 뭐 간단하게 뭐 정의 한번 내려보고 나의 한 단어로 얘기를 해본다면 박응칠마담님 나에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란 남편을 조종하는 리모컨이다. 야,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하시니까. 아니, 많이 조종을 당하는 편이신가요? 아,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좀 성격이 꽁해요. 그 뒤끝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보겠죠? 처음으로 다른 표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꽁해서 그걸 풀어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신혼초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을 알았죠. 저희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한테 제가 좀 신경을 쓰면 풀려요. 그래서 효자구나. 좀 지나치게 효자예요. 효자. 예. 너무 그래서 지나치게 효자. 지나치게 효자는 골 아파. 제가 골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있을 때 들리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릎 수술 잘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걸으시면 안 된대요. 하면은 제가 선물 드린 거나 전화 드린 거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 전화를 듣고 나서는 코평수가 달라요. 네, 코평수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남편을 조종하려면 우리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림이구나.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김명아님은 없으세요? 나에게 시어머니란. 저에게 우리 시어머니란 물고추다. 물고추? 네. 고추가 엄청 매워요. 네, 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물고추는 뭐냐면 김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게 맛을 맛있죠. 내는 거예요. 예, 나박김치 남을 때도 좋고. 예. 그 예전에 제가 농사를 엄청 지어가지고 고추를 정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물고추를 진짜 자르고 이만큼을 갖다가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시면서 이도 같이 갈면서 고추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엄마 힘들게 이러이러 하게 했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내시고 이걸 막 가셨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고추 농사는 짓지 마라.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고추 농사 근데 투덜 내셔도 결국은 아드님하고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물김치, 나박김치 이런 거 잔뜩 해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는 따뜻한 정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미워할 수 없는 우리 황여사 너무 사랑하는 물고추 같은 어머니. 나박김치 먹고 싶다. 네, 나박김치 먹고 싶다. 아니 근데 보통 농사 진 걸 김치를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농사 진 걸 그대로 보내면 어머니 입장에서 일거리만 이거 일거리 고단수죠.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반대로 나에게 며느리라는 하실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며느리였는데 뭐 나에게 며느리는 내 동료. 자식이다. 자식. 진짜 자식이 딸로. 그러면 나의 이 심하게 말하려면 분신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수 있어요? 외며느리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지영이도 우리 집안을 앞으로 나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걔가 다 대를 이어서 이끌어 가야 하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럼 당연한 거고. 저가 외며느리인데 물고추 고추 농사 절대 짓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미화시한테 문제가 있지. 왜 물고추 지어서 보내? 일거리를 김치를 담아서 보냈어야지. 갈아서 보냈어야지. 나에게 저도 이제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나에게 며느리. 저도 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다. 자식처럼 딸처럼 정말 잘해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치를 챘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랑 가깝고도 먼 사이다 정리를 했어.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은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주책이고, 우리 집사람은 주책이라고 그래. 당신 왜 거기 가려고 그래? 맞아요. 또 멀리하면 보고 싶고, 그런 이제 이거 아주 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보고 싶어서 저도 쳐졌나 이러고 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들은 보고 싶지 않죠. 세상에. 며느리는 엄청나게 보고 싶죠. 저분이.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알아요. 집사람한테 하거나 누구한테 하면 부책이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가 괴로워할 텐데. 전 딸도 시집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아 딸이 뭐래요? 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댁에서 여기 호박 있다. 이거 호박 있는데 줄까? 그러면 이렇게 들린대. 호박죽 써와라, 써와라, 써와라. 나 이런 걸 메아리를 들린다. 아니야.
그래, 그다음에 저 시아버지하고 아, 너네 그 아버님하고 제가 어디 집에 갔는데 갈비찜 그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다음에 사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은 와. 이야기를 이제 그 잘못된 거지만 그게 이제 왜곡돼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마치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들리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아 우리 며느리도 그럴 수 있겠다. 최근에 들어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갈등보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갈등이 더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많이 세련돼지셨어요 이제. 왜냐면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교육도 서로. 많이 받으시고 아. 친구끼리 또래 모임에서 그러니까, 또래. 얘 우리 며느리 뭐 이런 거 같대. 너 절대 그러지 마라. 뭐 며느리한테 못 대구면 우리 아들 뭐 고생한다라든가 이렇게 자기 며느리였던 거 되는데 시아버지만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맞아 맞아. 며느리 그러니까 자주 사줘야 되고 이제 아내분께서 워워 해주는 거. 예. 그리고 심지어 바빠서 못 갑니다 아버님 그랬더니 그러면 내 손주는 봐야 되겠으니 동영상으로라도 찍어서 매일 동영상 5분짜리를 찍어서 보내 그러니까 몇 분짜리를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시아버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의 차이가 되게 많을 뿐이지 이게 꼭 무슨 시아버지 시부모인 거 아니라 개인 맞아. 개성의 차이도 참 심하다는 거죠. 아까 그 어떤 그 우리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네.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맞아요. 대해서 네.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그 네.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10년 전에 치매 어르신들 사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을 때 시어머니일 경우에 네. 며느리는 한 명도 정말 평생 본인이 그렇게 어르신들 모셔도 한 아니다. 명도 며느리들은 와본 적이 없대.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렇게 사이가 먼 사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논밭 한가운데다 카페 농산물 판매하는 카페를 차렸잖아요. 네. 거기에 요즘 젊은 며느리와 젊은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같이 친하게 같이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떼왔어요? 아니 와서 얘기를 하지. 확실히 시어머니하고 내가 며느리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딸인 줄 알고 아니 따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다수가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어머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깜짝 놀랐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는 예전에 우리 세대만 해도 시어머니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어제 대본을 받고 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내한테 제가 여보 나에게 시어머니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에게 시어머니란? 이랬더니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어? 나에게 시어머니란? 뭐? 나에게 시어머니란 아, 왜 나에게 시어머니란 뭐냐고 아 됐어 우리 아내 아 됐어 아, 우리 아내에게 아, 시어머니란 어 뭐 아 왜 네. 됐어 그래서 아. 어머니한테 여쭤보려고 네. 밤에 이제 대본을 뽑고 오늘 아침에 네. 촬영장을 나오기 전에 아침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9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8시 반에 방학이니까 애미가 자잖아요. 네, 네.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애미야. 그런데도 안 일어나요. 애미야 이러더니 세 번 불렀는데도 아내가 내 어머니 안 일어나니까 에이씨. 그래? 아, 됐어, 에이씨.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애미야. 에이씨. 에이씨야. 야, 우리 아내한테 시어머니랑 뭐? 왜? 됐어. 아 됐어 이거 뭐? 어머니한테 며느리란 애미야 에이씨. 아. 야, 이거 재밌다. 아니 방청객 뒤에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들 이 얘기에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단어로 한번 시어머니 나에게, 대표로. 예. 며느리란 한마디 누가 해주실 분? 나에게 며느리란. 저에게 며느리란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며느리란 소중하죠. 예? 소중해. 소중하다. 소중하고 친구 같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실적이야. 네. 저는 아니요. 저는 외동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나 3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50대 후반이고 그런데 제가 옛날 우리 시어머니하고 접했던 거를 생각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오. 예.
우리는 세대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지만이 우리 젊은 세대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시골에 87세에 노모가 계세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며느리를 봤어요. 10월에. 그랬는데 우리 꽃순이라고 저는 며느리를 애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꽃순이가 3년 동안 연애를 하는 과정에 집에 들랑거릴 때 그 딸 가진 그 부모 입장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딸을 키울 때는 꽃송이처럼 더 예쁘게 키운단 말이에요. 예, 소중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딸은.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네. 신세대 어머니들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4년밖에 안 하거든요. 네. 한 이제 4년 후에 네. 한번 더 모셔보세요. 또 다른 분 한번. 아니, 며느리 한 번 더. 날개 시어머니랑 한 분. 예, 예. 네, 네, 네. 독불장군이신 것 같아요. 독불장군. 아, 독불장군. 왜요? 아, 저기 너무 꼬같은 게 있나 봐. 반대로 나오네. 난 친구하기 싫은데 자꾸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아, 왜 어떤 의미에서요? 네. 명절 이틀 전에 꼭 내려오라 해가지고. 아, 맞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며느리 내려온다고 이불 빨래 다 내놓으시거든요. 네? 진짜요? 네. 대청소를 하라고? 예, 대청소를 하거든요. 아직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다가 아니라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불 빨래 하시고 음식 다 처음에는 꽃순이셨죠? 예, 이뻐하셨죠. 예, 이뻐하셨죠. 예, 예. 어머니! 꽃순이가 독불장군 되네. 꽃순이가. 이야, 이거 재밌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